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 상식 세계백과입니다. 미얀마로 알려진 국가의 정식 명칭은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미얀마 연방공화국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 대륙 사이에 위치하며 수도는 네피도입니다. 미얀마의 국기는 2010년 10월 국명을 미얀마 연방에서 미얀마 연방공화국으로 바꾸면서 새롭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전 국기는 파랑 직사각형 안에 6개의 별이 있는 국기였으나 새롭게 등장한 현재의 국기는 노랑, 초록, 빨강의 가로 3색기 바탕에 중앙에 하얀색 별이 새겨진 모양입니다. 노란색은 단결을, 초록색은 평화를, 붉은색은 용기를 상징하며 중앙에 하얀색 별은 연방의 단일성을 상징합니다. 서쪽은 인도, 북동쪽은 중국, 동쪽은 태국 라오스와 접하는 미얀마의 총 국토 면적은 약 67만 6천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38위이며 인도차이나 반도의 국가 중에서 가장 큽니다. 미얀마는 2019년 기준으로 약 5,400만 명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수로 세계 26위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인구수와 비슷합니다. 미얀마의 1년 총 GDP는 2019년 기준 약 660억 달러, 이는 세계 75위로 비슷한 GDP 수준의 국가로는 불가리아, 벨라루스가 있습니다. 미얀마의 인구 구성은 버마족이 약 56%, 카렌족이 10%, 산족이 6.5%이며 그 외 기타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용어로는 미얀마어를 사용하나 영어도 함께 쓰이고 있습니다. 주민의 90%가량이 불교를 믿고 있으며 그 외 소수의 주민이 이슬람교, 기독교, 힌두교 등을 믿습니다. 미얀마의 역사입니다. 고대 미얀마의 남부 지역에는 몬족과 중국의 퓨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몬족은 인도로부터 농업기술과 불교, 힌두교를 전수받아 도시국가를 형성하였는데 9세기 무렵 버마족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미얀마의 첫 번째 왕조인 버간 왕조를 세웁니다. 11세기 아노우라타 왕의 집권 시기에 전성기를 맞은 버간 왕조는 몬족의 거점이었던 남쪽 지역과 샨 고원까지 세력을 확장하였으나 1287년 몽골군의 침공을 맞아 멸망했고 미얀마는 여러 종족으로 나뉘어져 혼란한 시기를 겪게 됩니다. 16세기에 들어 시타운강 중류의 따우무 지역에 버마족의 2차 통일 왕조인 따우무 왕조가 성립되는데요. 특히 뛰어난 정복군주였던 버인나웅은 서쪽으로는 인도, 북쪽으로는 중국과의 경계 지역까지 진출하였으며 태국의 아유타야 왕조까지 공략할 정도로 맹위를 떨쳤습니다. 하지만 잦은 전쟁과 내전으로 피폐해진 따우무 왕조는 1752년 이곳으로 북상해온 몬족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이후 버마족은 다시 재집결하여 꼼반 왕조를 세워 몬족을 몰아내고 미얀마 지역을 지배했으며 1767년에는 아유타야와 청나라를 공격하는 등 전성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인도에 주둔하던 영국군과 충돌이 생기면서 결국 1824년 1차 영국 버마 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버마족과 영국의 충돌은 2차, 3차 전쟁까지 이어졌고 결국 미얀마는 영국령 인도 제국의 일부로 병합되어 멸망하고 맙니다. 이후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버마는 1942년 태평양 전쟁 중 잠시 동안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도 하였으나 전쟁 말기 영국이 다시 버마를 재탈환했습니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버마는 의원 내각제 형태의 민주주의를 채택하였으나 중앙정부가 4개의 소수민족들의 자치권을 빼앗았고 정치적 지도자였던 아웅산 장군이 암살되는 사건이 터지면서 심각한 내전에 휩싸이게 됩니다. 1962년 네윈 장군 주도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미얀마의 민주정치는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고 1974년 네윈은 버마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네윈은 거의 26년간 버마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며 군부 통치를 펼쳤는데요. 버마식 사회주의란 불교와 정치의 일원화로 소수민족과 소수종교를 억압했고 철저한 고립정책을 고수하며 모든 산업을 국유화했습니다. 이러한 버마식 사회주의 경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국민들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1988년 기존 정권이 무너지고 과도호 군사정부가 성립되었으나 이렇게 성립된 미얀마의 군사정권 역시 민주화를 억압하고 독재정치를 펼쳤습니다. 2007년 승려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고 국제사회에서의 압박도 무시할 수 없었던 미얀마는 2010년 11월 7일 민주정으로 이양하기 위한 총선이 실시되었고 국호도 미얀마 연방에서 미얀마 연방공화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1948년 독립 후에 2010년 총선 실시 이전까지 미얀마의 정치는 60년에 가까운 군부 독재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유엔과 동남아 국가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질타와 2007년 승려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샤프란 시위의 결과
군사정권은 해체되었고 미얀마는 신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얼마간 미얀마의 정치 상황은 혼란스러웠으나 2011년 4월 텐 셰인이 민선 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정치체제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현재 미얀마의 정치는 대통령 중심제와 다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야원제로 상원에 해당하는 국민의회와 하원에 해당하는 민족의회로 나뉩니다. 주요 정당으로는 민주국민연맹, 통합단결발전당 등이 있습니다. 미얀마는 1930년에서 40년대까지만 해도 태국과 더불어 아시아 최대의 쌀 생산국이었으나 오랜 군부 독재의 여파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왔기 때문에 수출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이 때문에 미얀마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노동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동남아시아에서도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로 만성적인 물자 부족과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주요 산업은 농업으로 전체 경제 면적 중 약 60%에서 쌀 농사를 하고 있으며 총 수출에서 70%를 차지한 것은 고무가공품입니다. 전 국토의 50%에 해당하는 삼림에서는 티크 등 재질이 당당한 목재 자원이 풍부한 편으로 전 세계 티크 생산량의 3분의 2가량이 미얀마에서 생산됩니다. 석유와 각종 지하자원도 풍부한 편이며 특히 미얀마의 보석 생산량이 많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루비의 90%가 미얀마에서 생산되며 스피넬, 귀치, 사파이어, 에메랄드 등의 생산량도 상당합니다. 미얀마는 북서쪽으로는 방글라데시와 인도, 북동쪽으로는 중국의 티베트 자치구와 원난성, 남동쪽으로는 라오스,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도차이나 반도 서쪽에 위치한 국가입니다. 남북으로 긴 마름모꼬를 이루고 있으며 지형적으로는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지형으로 국토 중앙에 2170km 길이의 이라와디 강이 관통하고 있습니다. 샨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동부 고원지대와 다수종족인 버마족이 주로 거주하는 중부 평야지대, 그리고 서북쪽을 산악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히 최북단에는 해발 5881m의 만년설로 덮여있는 동남아 최고봉인 카카보라지 산이 있습니다. 국토가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기후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열대 몬순 기후로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우기철인 여름에 강수량이 집중됩니다. 1989년 이전까지 버마라는 국명을 사용했으나 이 호칭이 영국 식민지 시대의 잔재라는 인식과 135개의 소수민족을 아우르지 못한다 하여 현재 미얀마로 국호를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미얀마와 버마를 혼용해서 사용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을 비롯해 여러 종교가 있으나 미얀마는 압도적으로 소승불교 신자가 많은 국가로 출생부터 사망까지 불교가 미얀마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출생하면 부모들은 가장 먼저 사원을 찾아 아이의 이름을 정하고 특히 남자아이의 경우 성인이 되기 전까지 꼭 한 번은 단기 출가를 해야 하는 전통이 있기도 합니다. 불교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미얀마에서 불교를 존중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얀마는 대부분의 지역이 여행 유의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치안 상황은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몰려든 여행객들은 옛 수도인 양곤과 볼거리가 많은 만달레이, 고산지대에 자리 잡은 인내호수가 유명한 관광 명소인데요. 특히 잘 알려진 유명한 관광지로는 양곤의 크고 아름다운 황금탑인 쉐다곤 파고다나 아름다운 일몰을 볼 수 있는 만달레이의 우베인 다리를 들 수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으로 미얀마 독재정부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펼쳤던 아웅산 수지 여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2010년 가택연금에서 석방되어 정치 활동을 재개하였으며 현재 미얀마의 민주국민동맹의 당수이자 국가고문인 외무부 장관을 맡고 있습니다. 그녀는 1945년 미얀마 독립영웅이었던 아버지 아웅산과 복지부 장관 등 고위직을 지낸 어머니 킨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특히 그의 아버지 아웅산 장군은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얀마를 독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국민적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정적에 의해 암살당한 뒤 아웅산 수지는 어머니와 함께 미얀마를 떠나 외국 도피 생활을 해야 했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하여 철학과 정치,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아웅산 수지는 1988년 미얀마로 귀국하였고 양곤에서 50여만 명의 민주화 시위 군중이 모인 가운데 공포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민주화 투사로서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군사정권의 탄압으로 아웅산 수지 여사는 1989년 처음으로 가택연금 조치를 당했고 그녀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 동맹이 총선에서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부의 탄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1년 민주화 운동의 공적을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으나
그녀는 여전히 미얀마 군부 독재 세력에 의해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2010년 최종 석방에 이르기까지 휴직일을 포함하여 총 15년을 가택연금 상태로 갇혀 지내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으나 2012년 4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민족 민주동맹은 2015년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었고 비록 남편과 자녀가 영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대통령에 오르지는 못했으나 그녀는 국가자문역 겸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웅산 수지 여사는 미얀마의 소수민족 로힝야족 학살을 방관했다는 전세계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수상했던 각종 인권상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전세계를 여행하는 교양지식 채널 10분 상식 세계백과였습니다.